네, 먼저 이 미국 오늘 화장품주들의 어떤 주가 이유에 직접적 이유가 된 미국 의회에서의 어떤 사드 제재와 관련된 규탄 내용 등이 무엇이었는지 점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최영일 경제평론가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하원에서 이 사드에 대한 중국 보복에 대해 어떤 제재, 규탄하는 어떤 결의안을 내놓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이게 미국 의회에서도 좀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공화당과 민주당원들이, 이 하원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발의를 했어요. 아직 이제 결의가 확정된 건 아니고요. 발의가 된 상태인데, 20여 명 의원들인데 플로리다의 요호 의원이라는 공화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만 민주당, 공화당 망라하게 된 거죠. 제목이 의미심장합니다. 이게 사드 배치 관련 중국의 대한 보복 조치 중단 촉구 결의안. 제목이 좀 길죠? 어쨌든 사드 관련해서 중국은 한국에 보복 조치를 하지 말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최소한 핵심적인 내용만 7개항인데 요약하면 아주 중요합니다. 한미동맹을 다시 한번 아주 중요하게 강조했는데 한미동맹은 미국 대외정책의 린치핀이다. 이 린치핀은 이제 핵심축이다. 그런 글을 이제 썼어요. 그러면서 이 사드 배치는 오직 북핵을 억제하는 데만 목적이 있다. 그 외의 제3국에는 해당되지 않는 그런 무기체계이다. 그런데 중국이 왜 이렇게 이제 문제제기를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제 중국이 지금 경제적인 무역 보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인 위협, 협박, 또 외교적인 압박 이런 문제들은 잘 뜯어보면 WTO, 세계 무역기구의 협약 위반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미동맹, 군사안보, 그리고 북핵에 대한 대응 문제, 또 중국 경제적 보복 조치, 외교적 압박의 부당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강력한 얘기여서 규탄하는 성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뭐 전혀 과언이 아니고요. 아마 이 결의안은 이 발의가 된 상태여서 조만간 다시 한번 확정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당연히 이 사안에 대해서 중국은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자칫 이번 사안 등이 이 한중 관계에 더 악화시켜야 되는 어떤 촉매가 되지 않은지 걱정이 되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당장 다음 달 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네. 선제적인 대응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그것은 이제 뭐 국내외의 모든 전문가들의 공통된 해석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4월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제 미국을 방문하게 되죠. 이 방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어찌 보면 G2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경제적인 측면과 군사적인 부분을 빼고는 지금 한미는 협력을 서로 원하고 있는 뉘앙스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필리핀 앞에 이 남북해 문제, 또 일본과 중국의 센카쿠열도 이 영토 분쟁, 또 이제 우리와는 지금 이제 사드 관련 갈등,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드 문제를 미국과 중국이 완충지대에 끼워놓고 오히려 우리가 중국의 압박을 받거나 미국의 압박을 받거나 이게 끼어있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우리가 좀 편안하거든요. 중국과는 경제협력은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또 분단 상황에서 이 미국과의 군사동맹은 뭐 우방으로 또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쭉 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중간에서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균형 외교를 하면 가장 좋은데 지금 이 미국 하원의 이 촉구 결의안 발의는 사실 중국을 좀 격노하게 했어요. 4월 이 중미 정상회담 어떻게 될지 지금 일촉즉발인데 그렇게 되면은 미중 간의 관계는 우호적으로 풀어가면서 우리를 사이에 두고 완충지대 압박을 하던 두 나라가 혹여라도 직접 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들도 이제 좀 국제적 측면에서는 해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경제 문제나 또 트럼프 행정부가 그 어느 역대 미국 대통령 정부보다 좀 풀기가 어려운 지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숙제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옳을 것 같고요. 4월 미중 정상회담을 좀 주시해보고 우리는 우리 나름의 빅카드를 내긴 어려운데 좀 소소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충격을 좀 줄일 수 있는 대책들을 강구하는 게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최영일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우리 그 화장품주들에 대한 어떤 오늘의 반등에 대한 사안부터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미 수주 전부터 중국 내에서의 어떤 자성론에 대한 언급과 또 이번 미 의회에서 이런 결의안 채택 등과 관련된 사안 등이 이 화장품주들에 대한 센티를 회복시킨 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대신 이제 뭐 완전히 최악을 통과했다라 볼 수는 없겠죠. 저도 어제 뭐 세미나 차 이제 63빌딩 쪽을 가면 그 1층에 있는 면세점은 아직도 네. 텅텅 비어 있고 마찬가지로 소공동 에 있는 롯데 면세점 역시 상당히 한산한 모습 등을 보이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과연 이런 현실과 이런 변화되는 환경 사이에서 이 화장품주들에 대한 투자 판단 어떻게 내려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사실 뭐 가장 크게 뛰어오르는 화장품은 대부분 로드샵 그리고 ODM이죠. 그리고 그 가장 크게 중국발 그 인바운드 관광객의 수혜를 입었었던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한 뭐 LG생활건강 같은 그 대형 화장품주들의 주가는 물론 상승에 동참은 하고 있습니다만 온도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이 사실 그동안 이제 훼손됐었던 센티를 뭔가 되돌릴 수 있을 만한 혹은 이제 약간의 회복을 가해줄 만한 어제 미국 시장에서 전해졌던 뉴스들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얼마만큼 지금 주가가 엄밀하게 따져서 객관적으로 1분기 실적하고의 그 밸류에이션 잣대가 어디까지 내려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작용을 좀 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큰 그림에서는 사실 앞서 그 정윤성 앵커가 그런 질문을 했었잖아요. 그 실적이 우선이냐 수급이 우선이냐라고 봤을 때 그동안 사실 기관을 제외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의 코드는 사실 실적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 싼 종목들 그냥 담는 시장이었거든요. 계속 보면 우리가 그토록 막 치열하게 고민하고 막 토론하고 있는 이번 1분기에 막 실적 모멘텀 그리고 얼마만큼의 뭐 빅사이클이 잡힐지 이거는 사실 그동안의 외국인 수급은 보면 관심이 없는 모습들이었어요. 절대 주가가 싼 기업들, PBR 베이스로 낮은 밸류를 형성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그들의 매수 바구니의 주요 그 포트였는데 화장품 역시 그 실적 그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서 이번 실적에 어느 정도 레벨을 보다 보니까 지금 레벨이 너무나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떨어져 있는 기업들은 충분히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수급 측면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화장품은 물론 앞서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미국의 결의안 이런 부분들의 센티 회복도 있겠지만 수급 측면에서는 분명히 지금 저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이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이 됐다. 그리고 물론 이 매력이 부각이 된 이유도 이런 어느 정도 이제 아주 극단적인 상황은 지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약간의 센트 회복의 실마리가 그 초석을 좀 마련해 줬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결국은 이 지난 뭐 실적에 대한 부분만 논하자라면 아직까지 그렇게 뭐 매력적인 투자 위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이미 빠질 때는 만큼 좀 빠졌고 네. 글로벌 주요 화장품 기업들에 대한 어떤 피어 대비 어떤 상대 저평가 매력은 분명히 실제한 부분이니까 네. 이런 변화 등이 오늘의 어떤 화장품 업종 주요 관련 주식들에 대한 주가 반등의 이유가 되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뭐 사드 이슈는 아직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이 분석에서는 가급적 이제 사드라는 어떤 팩트 자체를 조금 달라서 이를 제외한 상태에서의 화장품 업종에 대한 매력을 좀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도 좀 성장이 이어진다라고 평가를 받아왔었던 것이 바로 ODM 업체들입니다. 오늘도 네. 상대적으로 조금 상승세가 조금 가벼운 모습 등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의 현재 어떤 매출과 또 이런 이익 환경과 고려해 봤을 때 이 주가 상황의 매력은 여전히 실제한 건지 이 점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예, 그 오늘 가장 뭐 많이 올랐던 그 섹터는 사실은 로드샵인데 이 로드샵에서 저밸류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낮은 이익 가치 그리고 장부 가치도 심지어 이제 한 배 중반단 그 1.5배 수준에 머물러 있는 회사들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ODM 업체들은 어떤가?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 그리고 지난번에 사드 관련된 이슈가 가장 고조화되고 조금 이제 숨통을 트일 때도 가장 먼저 반등했던 게 ODM. 대안주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됐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밸류에이션 잣대를 같이 보자는 거죠. 사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이슈 빼놓고 그 자체적인 이익에 대한 경쟁력들 그리고 지금 밸류에이션이 어떤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ODM 업체들은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 전통적으로 보고 있는 그냥 전통적 잣대의 장부 가치 대비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비쌉니다. 많이 비싸요. 근데 그 우리가 그동안 화장품 업체들이 됐었던 성장 그 이익 성장의 그 실적 잣대로 봤을 때는 매력적이라는 거죠.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 뭐 한국 콜마나 코스맥스 비슷한 상황이지만 네. 물론 이제 중국 쪽에서 성장성은 지금 연 단위로 27% 가량 예상이 되고요. 인도네시아에서 90% 가량 그리고 일본에서 60% 가량의 지금 실적 성장이 견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체 순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49.1% 가량 상승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1년에 30-40%를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아직 그 상승세가 꺾이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 30배 수준의 PER이 과분한가, 과도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또 해석의 여지가 있겠지만 그렇죠. 아직까지는 글로벌 피어 대비해서 봤을 때 가장 높은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고 이번 이슈를 통해서 주가 역시도 30배 초반 단위면은 매력적인 수준 아닌가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가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ODM 업체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런 뭐 보복 무역에 대한 부분들에서도 살짝 피해 있는 부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이익 측면에서도 가장 지금 화장품이라는 카테고리 내에서 높은 성장성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걸 이번에도 증명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밸류상으로는 매력적인 구간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제 아무리 어떤 그 화장품 관련 산업 등에 대한 제재가 있는다 하더라도 어떤 화장품이다라는 어떤 그 상품의 특성 자체가 쓰던 거를 안 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 그런 환경에서 이 중국 화장품 산업 등에 대한 어떤 성장 기조에 대해서는 큰 변동 상황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이런 사안 등을 잘 극복만 할 수가 있게 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한 번 더 어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앞서도 잠시 이제 그 로드샵 에 대한 어떤 부분 등을 강조를 하셨고 오늘도 이제 에이블 CNC가 가장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로드샵들 중에 어떤 밸류에이션이 왜 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두에 그 앵커께서는 그 사드라는 이슈를 빼놓고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오늘 상승에 대해서 이제 고민은 이게 사드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우려를 좀 벗어나는 국면으로 시장이 해석을 하는 건가 아니면 실적 시장이 가까워지면서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는 건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사실은 투자자들도 골라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종목 선택이라든지 앞으로의 대응도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가야 되니까. 근데 오늘 오르는 종목들의 면면을 보면 후자 쪽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제재 조치에 대한 그 규탄이 물꼬를 터줬지만 결국에 지금 주요 주체들의 종목 선택 기준은 밸류에이션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오늘 그 가장 많이 오르는 로드샵 에이블 CNC 그리고 앞서도 저희가 논의했었던 ODM 업체들이 상승순이 그렇게 매겨져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지금 그 PR 밸류로는 한 17배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한 14배 정도를 지금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화장품 대부분 업체들이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20배 후반단의 PR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싸죠. 더 싼 업체도 있어요. 이츠스킨이라고 하는 업체 그 많이들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은 뭐 조금 뒤늦게 들어와 있다 보니까 네. 좀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뭐 달팽이 크림으로 유명한 여자분들은 그 이제 브랜드 때문에 많이들 알고 계시는 네. 네, 그런 업체죠. 이츠스킨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 실적 기준으로 보면 10배가 이제 될까 말까 한 수준입니다. 그 화장품은 전무후무한 화장품 섹터로는 밸류에이션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블 CNC가 더 상대적으로 더 부각을 받는 경우 이유는 역설적으로 중국 관련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에요. 뭐 예전에는 중국 관련주로 대표적으로 분류하는 회사였지만 지금은 로드샵 그 매출에서 중국인 인바운드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5% 정도 그리고 전체 그 수출 물량 중에서 중국향으로 나가는 것들이 5% 정도 그 합쳐서 전체 매출에서 한 10% 정도만 지금 중국향으로 포지션이 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중국향 매출 비중도 적은 에이블 CNC가 오늘은 좀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코드가 나오는 거죠. 시장은 지금 사드에 대한 좀 그 극단적인 리스크는 좀 피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시작을 했을지언정 여전히 중국향 비중이 적은 회사를 선택을 했다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많고 많은 화장품 업체들, ODM 업체들 중에서 가장 이익 가치가 편안한 종목 쪽으로 급격하게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두 번째. 그래서 오늘의 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사드에 대한 그 분위기 냉각이 좀 완화됐다라는 기조보다는 실적 시전이 가까워지면서 조금 이제 요런 틈을 타 그래서 좀 낮은 가격에 포진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매수 기회를 찾아보자라는 그런 움직임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전히 대장인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관점이 좀 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완성품 업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네. 좀 투자 심리가 위축돼 있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 반등 분위기는 따라는 가겠지만 이들이 대장을 만드는 시장은 아닐 거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화장품 업종을 전체 시가총액으로 차지하는 걸 비중을 보면 채 1%도 되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조그만 산업, 물론 이렇게 작은 산업은 아니지만 그런 그 범위 안에서도 이런 다양한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이 상당히 좀 흥미로운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어떤 내수 비중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좀 제한된 것에 대한 선호도가 크다라는 것이 박세진 차장의 어떤 포인트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향후 사드 문제에 대한 어떤 전개 과정에 따라서 뭐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등과 같은 중국 의존도가 큰 기업들 역시 기회는 다시 오겠죠. 네. 업종 특성상 그런 뉴스에서 자유롭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네. 그 큰 그림에서 역시 더 크게 피할 수 없는 거는 전체 시장의 그 실적 해석에 대한 코드는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그 선후 관계는 있겠습니다만 화장품 같이 늦게 발동을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 코드는 여전히 낮은 밸류에이션 그리고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장부 가치나 이익 가치 대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수준의 주가가 여전히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을 앞두고 또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가 되고 있구나. 이거는 뭐 중국과의 뭐 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본다고 하더라도 화장품 업종에서도 이런 매력들은 충분히 발현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시장에서 충분히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사드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역성장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1분기 실적이 발표된 이후로는 좀 불확실성 해소 차원이라든지 향후 회복에 대한 기대로 주가 반등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의 고삐는 또 센티가 지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어느 정도 키높이를 맞춰주는 것까지가 사실 이번 실적 시즌에서 주요 주체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그 이후에 다시 뭔가 모멘텀으로 방향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동안 냉각됐었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해소되는 최소한의 사인이라도 좀 시장에서 확인을 해야 그 이후에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어닝 쇼크라는 말도 상당히 낙관적인 이익 전망을 기초로 두고 있는 거였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애초에 화장품 업종의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기대치를 아예 낮춰놓고 나니까 뭐 적자로 가는 상황이 나오지는 않는 한 어떤 어닝 쇼크라는 어떤 표현과는 조금 거리를 두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화장품 업종에 대한 어떤 투자 우선순위 그리고 이제 당분간 어떤 사드 문제가 해소되기 전까지 투자자들이 이 범위를 좀 좁혀놔야 할 어떤 종목군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오늘의 기준이 앞으로도 비슷한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 부분은 중국과의 이런 그 마찰 네. 부분이 이제 급격하게 해소된다라고 그러면 또 새로운 기준으로 화장품 업종들을 다시 골라봐야겠지만 여전히 그 시장의 그냥 코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화장품이라고 하더라도 싼 종목은 매력이 있다라는 그 투자 스토리가 오늘 시장에서 좀 여실히 드러났다라고 보고요. 싼 종목들 계속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이츠스킨 같은 경우에는 업계 내에서 지금 가장 낮은 그 이익 대비 밸류에이션 심지어 장부 가치 대비해서도 뭐 1.2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아주 극저평가 구간에 지금 놓여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중국 관련된 그 중국 내 자국 생산의 가동이 올해 하반기부터 돌아가기 때문에 한국 제품이 아니라 중국 제품으로서 이제 하반기부터는 판매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코드로 봤을 때는 이츠스킨의 지금 가격은 충분히 오늘 에이블CNC에서 일어났던 주가 상승을 보면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 이익에 조금 더 질을 더 중시한다라고 그러면 여전히 ODM 업체들의 성장성은 중국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의 그 색조에 대한 그 새로운 트렌드가 좀 네. 형성이 되는 과정에서 그대로 실적으로 연결이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밸류에이션이냐 이익이냐 지금은 이걸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그 중국과의 그 관계 개선 기대감 이런 부분들에 크게 움직이는 대형주 단에서는 조금 그 실적 시즌 이후에 그 관계 개선 여부를 살펴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박세진 차장이 상당히 좋은 어떤 화장품 업종에 대한 분석을 내어주셨는데요. 오늘 제가 두 가지의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드라는 변수를 제거하고 보면 화장품 관련 산업은 여전히 성장 산업이다라는 거죠. 단지 그 속도에 있어서의 문제만 현재 시장에 제기됐다 뿐 그 이외의 문제는 아직 드러난 바는 없다라는 점입니다. 결국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화장품주들의 실적 변화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팁을 하나 드리면 현재 그 화장품 관련주들의 다수가 거래소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요즘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지만 이 중소형주들이 코스닥에 들어가 있을 경우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중소형주 분류의 종목군들 중에 거래소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종목이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좀 드물다라는 거죠. 그만큼 어떤 메이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 등도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이 정도에서 정리하고 시장 특징주 점검하고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